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네, 오늘은 맛김치인데요. 네, 일단 먼저 풀을 쑤어 놓습니다. 두어 시간 전에 풀을 쑤어 놓고요. 요거는 이제 밀가루 풀인데요. 이제 끓는 물에 밀가루 한 컵 정도를 넣고, 네, 이렇게 계속 저어주다가, 그 센 불입니다. 중불, 또 약불,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또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익은 거예요. 불 끄고요. 네,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올려놓았고요. 네, 배추는 두 통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배추를 등분을 한 다음에, 네, 심지를 잘라내고,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놓습니다. 잘라놓아가지고 큰 다라에다가 이렇게 놓고, 네, 한켜 놓고, 네, 찬물을 붓고 소금을 뿌리고요. 절여주는 거죠. 네, 배추 한 통은 이제 다 됐고요. 또 배추 한 통이 또 남았지 않아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썰어서 심지를 잘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하게 썰고, 배추가 아주 좋아요. 네, 우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다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물도 뿌려주고, 네, 이렇게 켜켜이 하면은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소금 뿌리고 한 두어 시간 지났어요. 네, 이제 알맞게 절구어졌죠. 네, 그러면 한번 살짝 뒤집어 주고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놔둔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조금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적당히 절거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30분 정도 내게 됐다가 이제 흐르는 물에 서너 번 씻어서, 네, 건져 놓습니다. 체반에. 김장하기 전에, 네, 먹을 수 있는 맛김치입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 이제 김장을 하게 되죠. 그 전에 먹을 수 있는, 네, 맛김치. 막김치라고도 하죠. 저는 오늘 여기 그 옛날스럽게, 옛날만 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쪽파도 이제 들어가고요. 대파는 안 들어갑니다. 예, 쪽파만 이렇게 이제 흔들어서 깨끗하게 한 단 다 들어갔어요. 이제 씻어 놓고요. 쪽파도 이제 그 배추 정도, 사이즈 정도 나오게, 네, 그 정도 길이기로 이렇게 이제 썰어서 놓고요. 배추는 이제 채반에서 건져가지고, 네, 큰 다라에다가 옮겨 담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대파를 이렇게 썰어서 이 정도 크기로, 배추 크기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놓고, 너무 잘게 썰으면 안 돼요. 네,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 풀, 이제는 양념을 하는 겁니다. 밀가루 풀 쓴 거 넣고요. 네, 고춧가루는 이제 기호에 맞게 적당히 가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밀가루 풀도 좋고요. 찹쌀 풀도 좋고요. 또, 찬 밥을 그 믹서기에 갈아서, 네, 사용을 해도 좋은데요. 또는 내지는 또 이제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삶아서, 네, 이제 으깨어서 넣어도 좋은데, 예, 그 맛김치에다가는 밀가루 풀이 아주 딱 좋습니다. 네, 이제 간을 합니다. 새우젓 짜지 않아야 되겠죠. 네, 멸치 액젓은 이 정도로, 네, 재료의 정량 게시글에 있고요. 자, 여기다가 그 과일, 그 사과나 배 정도를 이제 그 믹서기에 갈아서 넣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다가 복숭아 청, 네, 복숭아 청을 넣어 봅니다. 그리고 옛날스럽게 하기 때문에 조미료 살짝 조금 넣어 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밀가루 풀이 좀 골고루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탄력적으로 이제 쥐었다 폈다 하면서 파가 으깨지지 않도록, 네, 골고루 쏙쏙 조물조물 버무려 줍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요, 금방 먹어도 맛있고요, 라면하고 먹어도 맛있고요. 네, 이제 마무리에다가, 마무리 거진 다 돼갔을 때 깨 다시 한번 또 넣어주고, 다시 또 이렇게 버무려 주죠. 금방 한 밥, 뜨거운 밥에다가
네, 그냥 요거 하나만 있어도 먹을 수가 있고요. 특히 라면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네, 쉽고 맛있는 집밥. 네, 맛김치였습니다. 네, 맛진 시간 되세요.